기준으로는 내 기준 작년에 산재가 끝났다고 했어도 내 기준이야 올해는 하는 것마다 막히는 수고 금전 재물도 그렇고 다 지금 마른다 돈이 다. 재물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인간 때문에도 그런지 사람 때문에도 그런지 올 수정이 지나야지 내 기준 마음 안정도 되는 수고 인간의 배신수도 들어왔고 자꾸만 마음이 뜬구름만 갖고 밤도 그렇고 하는 것마다 다 득이 없고 뭐야 구름에 떠있대 본인 마음이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인간이 있었으면 배신을 하고 떠나가고 내 기준은 남자 보기 없으면 진짜 득이 없어 어? 생긴 건 허우대는 이쁘고 선녀인데 남자만 붙었다면은 진짜 맨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면은 다 빈껍데기고 내가 역으로 도와줘야 돼 이거는 어떻게 된 게 어? 그래서 젊었을 때 이렇게 전 보면은 결혼 늦게 하라는 얘기는 지긋지긋하게 얘기 들어가지고 선생님 그래서 지금 결혼 늦었는데요 혼사길 언제 열릴까요? 그 얘기가 바로 나와 지금 어? 아니 끄떡끄떡거만 하지 말고 네. 말을 해 네 맞죠 뭐가 맞아 맞다 틀림 틀다 얘기해줘야지 네. 알 거 아니야. 네. 혼사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내 기준은 사주팔자 누구나 살은 있어. 닭띠가 네. 본인이 그냥 닭띠잖아. 네. 외롭고 쓸쓸하고 달밤에 풀메이크업을 하고 달을 보면서 정월 대보름처럼 이렇게 달을 보면서 아 나는 뭐가 부족하지? 내 님은 어디 있지? 본인이 그러고 있는 형국이래. 어? 그러니 뭘 가져도 외롭고 사람을 만나도 쓸쓸하고 어? 하지만은 연애도 하고 싶고 지금 나이로 보면 40대가 들어왔는데 아직은 20대 같아. 어? 마음도 그렇지 외모도 그렇고 다 그래. 어?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솔직히 지금은 결혼 욕심도 어찌 정말 제가 결혼을 하는 게 맞나요? 이제 반대로 본인의 등식을 한데 아니면 지금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소리가 나와 그냥. 어? 근데 그건 또 죽어도 외로운 것 같고 어? 싫대. 혼자는 못 살아. 본인은 두 번 갔으면 두 번 갔지. 혼자 살 팔자는 절대 아니야. 세 번 갈까봐 결혼을 늦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다는 거는 본인은 사람 보는 것도 조건이 있어. 어? 일반 통해야지 당연히. 뭔가 통하다는 거는 느낌적으로 통하고 감정적으로 통한 것도 있어지만은 본인이 되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돼. 조건. 완벽하려고 조건은 건 다 있어야 돼. 근데 올해도 그렇고 올해 지나고 나서도 그렇고 내 기준 운세가 바뀌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가을이 들어왔어요. 네. 어? 본인은 사주는 높아. 높다는 거는 다 높은 사람들만 전보로 와. 높은 감을. 어? 네. 아니면 전문지. 네. 직장을 잘 다니고 있으면 배신을 당해. 올해는.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도 자리도 욕먹고 주변에서 시기 질투하고 사람들이 나를 중상모략해. 어? 구설수, 입설수. 그게 본인이 한 달 된 게 아니라 나이로 치면은 39부터. 39 지금 41. 3세까지가 딱 그랬어. 네. 어? 그래서 지쳐있는 수야. 그리고 40대가 되니까 중년이 돼서 본인 운세가 바뀐다는 거는 직장은 좀 안정을 찾고 자리는 그나마 괜찮다 소리가 나와. 나쁘진 않아. 근데 사람 때문에 인간 때문에 바람 자꾸만 들어와. 원래 지금 운세에서는 좋은 남자가 들어와도요. 떠나가 또. 연애가 길지 못하고 잘 만나다 인연이 짧아. 만나다 보면 또 잘 만나다가 또 헤어지고. 그리고 또 과거 본인 성격도 과거의 남자가 또 가끔씩 연락이 또 온다. 본인 사주에서는? 네. 뭘 대야? 진짜야 아니야? 네, 원래 헤어지고 나면 다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뭘 봐? 참나 안 와요. 당연하게 그냥 생각하는구나.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 왜 와? 안 오지. 헤어지면 남남인데. 부부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근데 본인은 이상하게 남자들이 헤어지고 나면 연락이 지나고 나서 너만한 여자가 없었구나. 어? 각시 기준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런 남자들이 많아 근데 또 다시 만나봤자 결과적으로 또 손해야 네. 응. 본인은 이사준 좋아요 좋다는 건 현모양처야 어, 현모양처라는 거는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사람 복이 좀 없고 남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있을 때도 좀 참 본인 스스로가 좋은지 몰라 응. 근데 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40이 됐나 마흔이 넘었으니까 일단은 운은 바뀐다 그랬어요. 관운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관운이라는 거는 원래 본인이 남 밑에서 팔차도 못해. 그러면 이제 사업운도 돼. 여자지만은 똑같아. 사업운이라는 거는 문서를 사인하거나 아니면 올해가 지나고 나서 내년이 본인 나이로 지금 이제 43부터 네. 그때는 본인 앞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네. 어? 아니면은 세문서로 잡는 거나 새직장으로 들어가거나 이직이에요. 그거는. 이직도 그렇고 네. 그리고 본인이 남자도 마찬가지 연애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어? 지금 남자친구랑은 헤어져서 정리한 지 한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이별은 들어왔었어. 이별수라 그랬어요. 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고 떠나가고 사람 때문에 이별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리워하는 수인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올해는 이별수가 맞아. 응? 그렇게 되고 일하는 거는 한 19년도에 해가지고 차려서 제가 한 개 조그만하게 교습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소리 듣는 거고 그것만큼 좋은 건 없어. 네. 응? 어떻게 일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혼자 살아야 되는 건지 일도 지금 하다가 좀 아이들이 제가 좀 애들 가리키다 보니까 잘 못하고 그런 애들 좀 정리했는데 또 그 와중에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는 애들도 있어서 변동수 있는 애들 한 4분의 1 정도는 주는 거야 원래 지금 줄었어. 네. 응. 영업인데 줄었어 애들이. 네, 네. 그리고 분기별 본인 직업상에서도 학교 애들이고 애들이고 학교가 쉴 때 본인은 바빠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 흐름이. 근데 지금은 본인이 뭐든지 올 수도 비되니까 되게 마음도 지쳐 있고 금전도 그렇고 다 나가는 수고 흐트러지는 수고. 또 지금이 음력으로는 8월이에요 원래 이달부터는 본인이 마음을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반은 정신이 나가 있고 반은 정신이 들어와 있고 돈 나가는 건 보이고 재물 흩어지는 건 보이니까 근심 걱정도 많아. 그러니까 잠이 안 와. 답답할 수밖에 없고. 근데 운은 바뀌어. 운은 바뀐다는 거는 일단은 지금 있는 터가 몇 년 계약이에요? 1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거기 1년이에요? 네네. 지금 잘 내년 되면은 본인이 있는 터가 네. 좀 넓은 데로 가거나 새 터. 그게 어느 자리나 터가 있어요. 학원 자리, 네. 교습소 자리, 뭐 네. 어느 커피숍 자리, 무슨 고깃집 자리 다 틀려. 교습소도 마찬가지야. 터 되게 중요해. 꼭대기 있어도 잘 간다는 소문만 나고 친절하면 어디든지 다 오잖아. 네. 그런 건 똑같아. 근데 교습소 본인이 하시는 자리도 위치상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내년에는 좀 크게 해볼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본인 마음도 안 잡혔고 네. 지금은 아직은 막 어떻게 할지도 몰라. 막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한 달 전에 이별했고 지금 하는 사업도 조금 줄어들고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도 그렇고 직성 떴어 벌써 대감님은. 직성도 떴고 마음도 떴고 그러니까 되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하고 어디다 의지할 때 자존심 세서 의지도 못해. 어디다 말도 못하는 성격이고 혼자 끙끙거리다가 이겨낸 성격이 맞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 자신감. 응? 이게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 지금은. 그리고 본인이 운이 들어온다는 표현을 써요. 이 세계에서는 뭐 어디가 전범이죠. 야 너 운 들어왔어. 아니 만신드리잖아. 야 운 들어왔으니까 좀 뭐 좀 하세요. 막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아니야. 지금 운이 없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거고 아껴야 되는 거고 본인 스스로가 좀 낮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운이라는 건 만들어가는 거고 키워가는 거야. 본인은 운은 내년부터 들어와요. 43살. 그래서 내년에는 관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이 일단은 직장, 본인 사주 사주팔자에서는 직장에서 일단 안정이 되고 금전이 재물이 녹록하다는 건 보겠어. 명예. 명예를 잡으면 돈이 따라와. 잘한다고 소문나고 본인이 충분히 그 선생님 소리 듣는 직업이 맞는 직업이야. 본인한테는. 네. 그러다 보면 남자도 당연히 있지. 왜 없어. 그리고 기준이면 연하 만나야 돼. 사주팔자에. 제가 센가요? 예전에 그러니까 남자친구 맨 처음에 한 5년 정도 만난 친구는 뭐 집에서 좀 반대해서 헤어지고 한 6년 만난 친구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뭐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유부남 당연하지 그거는. 네, 한 번 있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좀 이제 그 분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고 모르고 만났고 본인 팔자의 사주에 그런 게 한 번씩 있어.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도 그건 남아있어. 어떤 거야? 본인 나이가 이제 중년이 네네. 됐잖아. 네. 본인은 처녀지만은 본인 원래 사주 팔자에서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남자가 의사야. 네. 근데 돌싱이야. 애는 없어. 네. 당연히 가능하잖아. 그죠. 나이가 있으니까. 가능하잖아. 당연히. 그런 것처럼 네. 본인은 사주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게 있다는 거는 네. 남편 자리가 본인도 사자 자리가 있어. 검사, 판사, 의사. 네. 가운 있는 사람. 아니면 전문직 연구원. 아니면 공무원. 관록 먹는 사람. 기준님 사주 팔자에서도 본인이 원래 선생님 소리 듣는 직업. 그러면 애들 가르치는 직업.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반대로는 더 뭐겠어. 학교 선생이 되거나 아니면 교수가 되거나 이름을 나거나 그런 쪽으로 왔었으면. 아니면 여자는 그 남편 자리가 네. 반대로 공무원의 와이프 자리가 그 본인이 그런 사주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뻐. 이쁘다는 건 뭐겠어. 외모도 이뻐. 공부도 잘해서 스펙도 좋아. 그리고 뭐겠어. 배우자가 나한테 빠지면은 당연히 결혼하죠. 응? 근데 본인은 일찍이 했었어도 두 번 해서 다행이라니까 세 번 할까봐. 그러니까 천천히, 지금은 천천히라니까 지금부터 홍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기준님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운세에서. 아, 들어오긴 들어올까? 이거 진짜 막 되게. 들어오지 뭐 안 들어와요? 혼자 사는 어? 것도 이제 나쁘지 본인이, 않은 것 같고. 아니 본인이 뭐 사지육집 이쁘겠다 모자른 게 뭐가 있어? 바보도 아니겠다. 연애나 어? 할까 그냥 그러고 있긴 한데. 연애? 연애까지만 하고 산다면은 재물까지도 당연히 돈 보곤. 아 선생님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본인 돈 보고 있어. 왜냐면 사주에 돈이 붙었어. 어? 돈이 붙었는데 그 돈을 혼자 쓰면 다행인데 남자를 잘 만나야 돼. 이런 발자는. 그럴까 봐 되게 좀 염려가 되는. 남자를 잘못 만나면 그 남자가 본인 돈을 노리고 만나진 않아. 멀쩡한 남자도 사업을 한다거나 그 사람이 망해. 그럼 본인이 안 도와줄 것 같아 성격이. 본인은 도와주고도 남고 남자를 밀어주고도 남아. 성격이 여장부야. 어? 근데 그런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지. 아직 남자도 없으니까. 그죠. 어? 아직 남자도 없잖아 지금. 응? 근데 올해에는 연애운이라는 게 다 누구나 운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는 연애운이 지금 떨어졌어 바닥에. 있는 놈도 더닥 떠나가는 수고 심지어 있는 놈이 환승연애를 하거나 이별을 하거나 나를 버리고 가거나 어? 반대로 본인도 그 사람하고 지쳤거나 어? 그리고 미래가 보이니 본인 느껴 연애운이 있으면 아 얘랑 좀 언제쯤 만나겠구나 언제쯤 헤어지겠구나 좀 보지 마. 어, 연애운을 좀 보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 모르니까 지금 본인 같은 팔자에서는 본인 닭띠잖아. 원진살, 상충살이라는 게 있어. 범띠, 토끼띠는 나하고 궁합이 안 맞아. 원진살이라는 게 있고 상충살이라는 게 있어. 네. 어, 범하고는 원진살, 서로 미워하는 살. 상충살, 토끼는 본인하고 또 이제 토끼. 토끼는 이제 상충살, 성충은 부닥치는 살. 부닥치면은 깨져. 네.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깨져. 그리고 궁합이 안 좋으면은 자식을 낳아도 똑똑한 애가 안 나와. 똑똑한 애라는 거는 당연히 유전자인 것도 있지만은 천재 수재 그리고 사주가 좋다는 거는 말 잘하고 글 잘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똑같아. 본인 사주는 일부 종사가 아니라 결혼을 늦게 하거나 응? 또 처녀 때 남자를 만났을 때도 모르게 유부남을 만났거나 아니면 유부남이 꼬이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사주가 또 그런 것도 있어. 있어요. 많아. 사주 팔자 바코드처럼 찍은 것처럼 그렇게 있어. 그런 일이 생겨. 그리고 남들마다 안 생기는 일이. 응? 근데 그런 유혹에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 차이인 것뿐이야. 어? 그리고 본인이 올해에서는 상갓집 가면 안 돼요. 상문이 들면 귀신이 바람이 들고 또 결혼식도 가면 안 돼 원래는. 왜냐면은 본인 나이 때 많이 가야 되지만은 이거는 남이 축하해 주거나 축하를 받거나 슬픈 데 가거나 기쁜 데 가면은 본인 마음이 또 뜬구름처럼 붕 떠. 마음이 붕 뜨면은 또 목에서 또 우울하고 본인이 몸이 재산이야. 몸이 재산인 여자가 목에서 본인이 대감인데 본인이 애들을 가르치고 영업도 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밝아야 되는데 기운이 이거는 진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먹고 살려면 해야지 당연히 애들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애들도 모른다? 다 알아. 화초대감이야. 애기들도 딱 직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남자는 12개 여자는 9개 아이는 7개라 그래 우리는 다 있어. 그리고 애들이 더 어르고 화초대감이 목에서 화초만큼 기르기 힘들고 진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어르고 달래고 잘해야 되고 본인은 그런 재주 갖고 그런 복을 갖고 태어난 여자야. 응? 그래서 남자한테 기대기보다는 능력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수성가하고 성공하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지금도 성공했고 충분히. 응? 근데 이제 남편 자리 그거는 본인은 그렇게 따지면 연애보다는 선 봐야 돼요. 그래서 선 열심히 보고 있어. 있긴 한데 선. 근데 그 백마탄 왕자가 운세로 치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강하고 네. 지금 이제 가을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운세야. 본인이 찬바람이 부니까 나타나 가을 때부터니까 지금이야. 그러니까 조건은 괜찮아. 계속 선 봐. 그리고 지금은 사람을 만나라 할 때야. 그러니까 만나보고 더 겪어봐야 되고 일단은 본인한테 잘 맞는 띠는 닭띠잖아요. 네. 소띠. 네. 네 살 터울 또 여덟 살 터울 궁합이 잘 맞는 띠고 뱀띠.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은. 그래서 그리고 본인은 머리가 짧으면 안 돼요. 지금처럼. 머리가 짧으면 연애운도 짧아져요. 아 그래요? 응. 이거 긴 이거 지금 딱 좋고 더 길러야죠. 그 연애운도 만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성형도 하는 거고 이쁘게 튜닝도 하는 거고 머리도 기르는 거고 나를 위해 투자하는 거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세월은 비껴갈 수 없지만 노력도 많이 하지만 이미 실현형의 여주인공이야 이미 얼굴에 써 있어. 그래요? 응? 당연히 안 써 있다고 했지. 슬픔이 눈에 써 있어 눈에. 아, 그것보다 기운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헤어졌다면 막 되게 슬픈 거나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무엄하지. 근데 이제 마음. 근데 이게 뭔가 기가 딸려서 장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먹어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기력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딸리네. 본인 사주에서는 네. 남자를 만날 때 연상을 만나는 것도 좋겠지만은 좀 이왕이면 이제 본인이 이제 바뀌었어. 생각을 바꿔야 돼. 돈을 잘 벌어서 연하를 만나 아예. 근데 봤을 때 만났을 때 저보다 또 안 좋은 스타일이면 아니지. 그 연하를 본인이 당연히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고 걔도 본인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키운다고 생각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다 보면 본인은 사랑하고 거기다 내 만족도 하고 본인이 행복하게 사는 성격이지 본인이 연상 만나잖아. 네. 본인이 바라는 것도 많고 본인이 또 반대로 남자가 그걸 못 받쳐주잖아. 본인이 남자를 차. 성격이나 사주나. 이해가 돼요? 사주는 항상 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본인 성격이 그렇다니까. 성격도 그렇다고. 본인 성격이 그래. 본인 얘기하는데 뭐 다른 사람 얘기해 지금? 어? 냉정 본인이 그래. 본인이 그걸 알아. 모르는 사람 아니야. 네. 어? 옛날보다는 많이 지금 세월이 갔으니까 이렇게 착해졌고 유해졌지. 20대 생각하면 본인이 더 칼 같고 더 차가웠어. 지금이야 뭐 많이 좋아졌지 유해졌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근데 금방 가. 금방 가다는 거 봐봐. 눈 깜짝하니까 이제 5년 10년 벌써 이렇게 왔잖아. 중년이 왔어. 100세 시대지만 옛날로 지금 중년이야. 아무리 외모 가꾸고 꾸민다고 하지만은 돈도 벌 때가란 게 있어. 기준님이 지금은 원래 남들보다는 늦었어. 왜냐면 벌써 친구들은 결혼해서 애 낳았을 텐데 지금은 시집 도 안 갔을 거 늦은 거지. 그러니까 급한 거야 마음이.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게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운명이야. 운명이라는 거지 조상. 눈이 맞는다는 거는 남녀가 맞는다는 데는 7초뿐이 안 걸려. 의학에서도 그랬어.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다는 소리가 거기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본인이 조상끼리 눈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궁합을 보는 거고 합을 보는 거고 우리 기준님이 연애 운은 이제부터 들어왔어. 가을 때부터. 그러니까 선을 보라 그러지. 근데 그 이사주는 또 선을 봐야 돼. 네. 가만히 있다고 남자가 안 생겨. 당연히 생기지. 어떻게 가면. 그러면 술집도 가야 되고 사람 많은 데도 가야 되고 돌아다녀야 돼. 미친년처럼 진짜. 맞잖아. 네. 데이트를 하려고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될 거야. 클럽을 가고 해야 될 거야. 그렇지 못하면은 본인 같은 사람께는 직업도 봐야 돼. 얼굴도 봐야 돼. 스펙도 봐야 돼. 유전도 봐야 돼. 다 봐야 돼. 네. 조건.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지만은 본인이 고르는 것도 있지만은 본인 조상에서도 고르라는 거야 이게 곽신에서 왜 네. 그게 현명한 거야 그래야지 본인이 결혼해서도 보겠어 지금 만약에 본인이 올해 만약에 남자를 만나면은 다른 사람보다 급해 6개월 막 1년 안에 결혼과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사람이야 본인은 준비가 돼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본인 결혼했을 때 다음에 숙제가 뭘 것 같아 그 다음에 아이가 그치 왜 본인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자연임신 궁합이 좋고 속궁합이야. 당연히 허니문 베이비 생기지. 그리고 연애 중에 좀 생겨. 속도 위반이 정말. 진짜 그거는 정말 귀신처럼 뭐가 조화처럼 그 집 조상이 합의되면은 없던 애도 50에 생겨. 애 진짜 60에 생긴 것도 봤어. 이제 자연임신으로. 정말 그 정도야. 근거처럼. 우리 기준님이 급한 거는 그 집도 남자가 더 급하고 여자도 급해. 자신이야. 그럼 삼신이야. 근데 본인이 그렇다고 내 시를 보니까 삼신이 그래도 있어. 본인 사주에서는 원래 아들을 낳는 사주가 있어. 그러니까 본인 팔자는 원래 무작위가 없어. 이 무속세계에서도 무작위. 결혼해서 그 집에서 귀신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잖아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바람을 피거나 딸 있는 집들 봐보면 남자들 바람 많이 펴. 오겠어. 복숭아 외화까지 해서 애가 생겨. 남자가 다른 데 가서 바람 피거나 다른 데 애가 있거나. 그렇다고 우리 기준님이 만났는데 바람 피거나 그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과 좀 먼 것까지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고 올해는 제일 급한 거는 일단은 본인 마음 네. 마음이 지금 뜬구름 가을처럼 공허하고 아 혼자 살아야 될까요 선생님 아니 뭐를 할까요 본인이 마음이 뜨니까 직업에서도 돈도 안 벌리잖아 중요한 거는 지금 직업도 안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그는 있는 터에서도 한번 새 자주로 가볼까 새마전 세트 새마음 세트를 해볼까 본인이 막 그런 생각이 강해 그 운기가 바뀌었어 이제부터 네. 11월이 그게 기점이거든요. 만기. 예, 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차라리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 연도. 말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때야. 그리고 이번 할까 내년에 할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마음을 잡아야지 그것도 결정이 내려오는 건데 네네. 움직이는 게 맞아 원래는. 왜? 거기가 자리가 나쁘진 않아. 네. 근데 보면은 본인 마음이 새마을대로 가고 싶거나 또 넓게 가고 싶거나 확장이 되는 수지 줄어가지는 않아. 그 있는 때보다. 네. 큰 가슴에는 더 큰 데로 가지 있는 데서 저 작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것도 운서가 들어오니까 조금 기다려보고. 근데 찬바람 되니까 원래 바뀌는 게 맞아. 응. 그리고 사람도 들어와. 응, 손 많이 박으니까. 궁합은 봐야 돼. 네. 선 봐도 마음이 가고 이 선수 좋을 때 그때 또 점보러 와요. 네, 알겠습니다.